됐을 때 이게 좀 끈적한 게 남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. 뒤쪽에 그때는 손으로 문지르면 더 떼기 힘드니까 이게 다시 붙였다가 이렇게 살짝 떼면 이쪽으로 옮겨갑니다. 묻었던 게. 자, 반갑습니다. 갑자기 좀 생뚱맞은 이런 제품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,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예전에 한번 뭐 사이트를 뒤적거리다가 보기는 봤는데 이쁘다, 뭐 괜찮다, 희한하다 그런 느낌만 가지고 있었는데, 때마침 이 사이트 외국 사이트거든요. MOYUSTORE, 그러니까 모유 스토어, 발음이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. 하여튼 거기 사이트에서 물건 하나 보내주셔가지고 리뷰 가능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이렇게 물건을 하나 받은 겁니다. 그 사이트가 이제 요런 3D 입체 메탈 퍼즐 뭐 그렇게 부르더라고요. 이런 제품을. 요 종류들이 뭐 정갈 이런 곤충 종류들도 있고 뭐 동물 뭐 로봇 다 종류가 다양하게 많이 있거든요. 요런 다 요런 느낌입니다. 메탈로 이렇게 막 조아 가지고 붙이고 해 가지고 부품이 상당히 많은 것들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. 이 정갈 같은 경우도 빨간색도 있고 색깔도 뭐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 보니까. 근데 제가 빨간색을 요청했는데 지금 이 파란색이 왔거든요. 다양한 색깔들도 있으니까
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될 겁니다. 느낌이 메탈의 느낌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뭐 산티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. 상당히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거든요. 집사람도 이걸 보더만 야 이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보니까 이 메탈 느낌들이 가공도 조금 잘 되어 있는 편인데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거는 요 아노다이징 되어 있는 요 파란색 부품들 있죠. 이 부품들이 조금 그 날카롭고 거친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. 이 모서리나 요 은색 부품들은 보면 다 매끈매끈하게 잘 되어 있거든요. 전혀 그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요 파란색 아노다이징 부품들은 조금 그런 부분들이 몇 군데 보입니다. 그렇게 이렇게 손을 벨 정도로 날카롭다든지 그런 건 아닌데 요 은색 부품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한 그런 느낌이 있긴 있습니다. 근데 봤을 때는 뭐 조잡하다든지 거친 느낌은 전혀 들지는 않습니다. 만졌을 때 혹시라도 애기들이나 애들이 이렇게 팍팍 뭔 모르고 그냥 만지기에는 조금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참고를 하셔야 될 겁니다. 이건 뭐 어디 완구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 제가 볼 때는 요 어디 책상이나 사무실 책상 같은데 이렇게 인테리어 소품용으로 디스플레이용으로 이렇게 두시면 괜찮을 겁니다. 상당히 이렇게 실물을 보시면 느낌이 괜찮습니다. 이쁘고 무게도 묵직하니 전부 뭐 메탈이니까 그래서 관심이 있으시면 저 고정 댓글에 제가 링크를 달아 놨으니까 거기 링크 타시고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 뭐 저한테도 조금 떨어지는 게 있거든요. 커미션 부분에 조금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구입을 하실 거면 글로 가셔가지고 링크를 타고 구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지금 할인 코드 제닉 JENIC 요걸 치시면 12% 할인이 또 되거든요. 그러니까 할인도 받으시면서 구매를 해보시면 될 것 같네요. 제품들이 많습니다. 이런 제품도 있고 그 다음에 스케일 모형 엔진도 있습니다. 8기통 뭐 엔진도 있고 뭐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 보니까 한번 쭉 둘러보시면 그 재밌는 제품들이 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괜찮을 겁니다.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